안녕하세요. 현욱TV의 현욱입니다. 오늘은 말랑이 소개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말랑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강아지 말랑이에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만져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사실은 귀엽고 느낌도 좋아요. 말랑말랑해요. 말랑이라서 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랑이는 만두 말랑이. 이거는 케이스까지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이거는 부드럽고 느낌도 좋고, 터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우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추천. 네 번째 말랑이, 아니 세 번째 말랑이는 바로 이 오징어 게임 문어 말랑이입니다. 와, 이건 진짜 느낌부터 말랑말랑한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받은 선물인데요. 이런 말랑이들은 다 디스마트에 팔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 추천합니다. 와, 말랑말랑. 자, 그럼 네 번째 말랑이는 이 토마토 복사 뭐였죠? 어쨌든 이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진짜 말랑말랑해요. 이거 그리고 유리나 바닥에 묻거든요. 이거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최고. 자, 그럼 다섯 번째 말랑이는 이 찐득볼입니다. 이두 개는 터져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개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것도 벽에 달라붙거나 유리창에 달라붙을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와, 이것도 느낌 좋아요. 작지만. 자, 그럼 마지막 말랑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야광불이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데 이거는 야광이에요. 잠시만요. 와, 이거 보세요. 야광이죠? 이거 느낌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